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, 그냥 약물 치료를 해서 좀 괜찮아지시는 분들도 있고, 더안될 때는 그냥 진통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, 사실 그 아픈 사람마다 달라서 이렇게 딱히 치료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다 정의를 내지 못하겠어요. 똑같은 진통제를 먹어도 이 사람은 듣고 이 사람은 안 듣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못 드리겠어요.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. 장애 등록이 안 되기도 하고, 몇면 정도 감액을 해주는 건 있어요. 근데 감액을 해줘도 워낙 약값도 비싸고 치료비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사실 티가 별로 안 나요. 저도 병원 갔는데 한 달에 거의 5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처음 1년 동안은 몇 천만 원을 쓴 연도도 있고, 기본 몇 천만 원이에요. 1000만 원은 그 정도 쓴 연도도 있고, 막그 정도 쓰더라고요. 감액을 해줘도. 거의 없어요. 저는 본 적이 없어요, 사실. 완치가 되는 분들이 100명 중에 1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, 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. 기본적인 것만, 사실 기본적인 것도 부모님한테 많이 의지를 하는 거죠. 이 나이 때면 다 일, 직장 구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, 그것도 안 되니까 부모님이 많이 이렇게 다 신경을 써주시는 거죠. 그것도 저도 힘들기도 한데 상대방이 불편해 하기도 하더라고요. 솔직히 아픈 친구가 있으면 힘들 건 이해를 하는데 불편해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만나는 게 어려워지고, 사실 이렇게 막 만나면 여러 명이서 만나다가 살짝 이렇게 저를 쳤어요. 그러면 저는 아파서 막 울고, 제가 괜찮다고 해도 그 상대방은 미안하다는 마음이 남잖아요. 그게 점점 쌓이니까 이게 친구로 지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. 없겠다고. 그래서 거의 친구가 거의 없어요.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로운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외로운 게 제일 다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. 주변에 CIPS 환자분들을 봐도 외로운 게 제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. 아플 때 옆에 있어도 아무 도움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. 근데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거든요, 사실. 보통 그러기 힘들죠. 아플 때 옆에 있어준다는 게. 자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 사람은 아파서 막 날리고 그러니까. 그거를 보는 거 자체도 힘들어 하시니까. 저보다 부모님이 많이 그러세요. 한 번은 아빠가 술을 한번 마시고 오셔서 딸한번 안아보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. 그말 하시는데,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킨십을 못한 지가 몇 년이 됐지?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. 나는 적응을 하고 있었는데,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구나.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치료를 받게 되더라고요. 사실 힘들어서 치료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엄청 많거든요.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내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. 사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막 손잡고 다니고 그런 게 하고 싶죠. 근데 그냥 덤덤한 척 하는 것도 있어요. 제가 덤덤해야지 주위 사람들이 좀 마음고생을 덜 하니까. 이렇게 아픈데 옆에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이해해 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, 아파서 되게 짜증도 많이 부리는데 다 이해해 주는 거 너무 고맙고, 꼭 나와서 보답할게요, 다들.
오늘은 CRPS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. CRPS를 겪고 계신 분들 모두 다 힘내셨으면 좋겠고 CRPS에 대해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. 엄마, 아빠 너무 사랑해요. c r p 방금 인터뷰 끝나자마자 되게 힘들어하셨잖아요. 돌발통 때문에 아픈 것 같아요. 긴장을 좀 하기도 했고 계속 같은 자세로 앉아서 좀 길게 있었으니까 어쨌건 간에 상체에 무리를 주면 아프다 보니까 거의 많이 오래 앉아있으면 아픈 편이라서 오래 잘 안 앉아있거든요. 아니에요.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. 몇 분을 앉아있어야지 아픈지를 몰라요. 그냥 10분 앉아있다가도 아플 수도 있고 3, 4분 앉아있었는데 아플 수도 있고 막 그래서 이렇게 누구 잘못이 아니라 그냥 아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긴 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럼 이 고통이 보통 얼마나 나요? 짧으면 한 20분? 30분? 길면 1시간 넘게도 가요. 근데 이렇게 약이 들면 한 2, 30분 아픈 거고 약이 안 들면 응급실 가야 되고 그래서 좀 복잡하죠.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으니까 자세 편하게 하세요. 네.